이번 사고는 아주 황당합니다. 블랙박스는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블랙박스인데요. 오토바이인데 지금 어느 부분에 달려있나요? 지금 여기 헬멧인 것 같은데요. 헬멧인데 어떻게 달려있으면 이렇게 헬멧 부분이 보일까요? 오토바이가 여기는 직진 회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토바이가. 이럴 때요. 1, 2, 3차로죠. 그럴 때 오토바이는 2차로와 3차로 다갈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으로 나누면 이쪽은 왼쪽 차로, 두 개는 우측 차로입니다. 그래서 만약 1, 2차로 같으면 1차로는 좌측 차로, 2차로는 우측 차로가 되는데, 세개 차로일 때는 2, 3차로가 우측 차로죠. 오토바이는 여기로도 갈수 있고, 여기로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가 2차로 가다가 3차로로 들어갑니다. 3차로 들어가서, 네, 여기 서 있습니다. 네, 정지선에 서 있습니다. 정지선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서 있어요. 한참 동안 계속 서 있어요. 조금 앞으로 조금 나왔나요? 여기서 조금. 네, 뭐 한 발자국 정도 나온 것 같죠? 정지선 바로 거기에요. 한 1m 정도 나왔을까요? 그러고서 계속 거기 서 있습니다. 계속 서 있는데요. 계속 서 있고. 네, 이제 통화를 합니다. 어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네, 통화를 하고. 네, 아, 정선 바로 정선 넘지 않았네요. 아이고. 어허! 전화가 정선 넘지 않았더니 정선 넘지 않고, 여기서요. 옆에 잠깐 보면은, 네, 할때 대답하는데, 대답을 할 때, 네. 자, 여기 보면, 이 정선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 정선을 갖다 침범한 것도 아니네요. 정선에 그냥 맞닿아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검은 차가요. 검은 차가, 여기서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자,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쿠! 아이고, 이런. 이렇게 사고 내놓고, 저 차는? 아, 가버렸어요! 이 차 가버렸어요. 우와! 저거는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죠? 저거는 자기 때문에 사고 난거 모르고 갈수 있나요? 저렇게 그냥 갔어요. 3초 정도 거기 있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뺑소니죠. 확실한 뺑소니죠. 그런데 보시죠. 아, 상대차가 저를 들이받고 멈춘 후 3초 정도 있다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우회전 하려다가 날아붙으니까 이게 직진으로 도망간 거죠. 예. 그런데요,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대, 아직까지 입원 중이래요. 언제 사고 났나요? 사고는 5월 2일날 사고 나서 저한테 질문한 게 5월 14일이니까 지금 5월 17일인데 지금쯤 퇴원하셨나 어쩌나 모르겠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뺑소니 당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저거 이틀 만에 사고 났어요. 영상 갖고 경찰서로 가서 그 차량 찾았어요. 네. 근데 아직도 보험 접수를 안 해준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래요. 보험금 지급하지 말래요. 보험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해놨대요. 와. 조사관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가해자는 경찰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오토바이로 하루 먹고 사는데 내일 퇴원해야 하고, 아, 그러면 오늘이 17일이니까 그저께 퇴원하셨겠네요. 병원비는 180만 원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지급 보장 안 해주니까 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현재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이거, 이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상 이런 있어야 보험사가 해준다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아니야? 금감원이죠. 민원을 하라는데, 그렇게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예상될까요? 괘씸하네요. 자기가 피해자래요. 그 차가 자기가 잘 있는데 오토바이에서 그냥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자, 우선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한테 보험금 지급하지 말아라, 치료비 주지 말아라, 지급 보장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법에 의해서 직접 청구권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 인원을 발급 받아갖고 그걸 내야 돼요. 근데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 있으면은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에는 그래 돼 있지만 그것은 사고 내용을 증명하라는 거죠. 근데 블랙박스에서는 뻔한데, 아이고, 보험사도 참 답답하고 언제까지 그 아날로그 시대 걸 갖다 그대로 쓰는지 이진법을 쓰고 있어요. 이진법. 트랜지스터 컴퓨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뭐 법에 그래 돼 있다니 어쩌게 됐습니까? 금감원에 민원도 아유 빨리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은 발급받아 그거 하세요. 근데 조사를 해야 교통사고 교사원이 나오죠. 치료비 내 돈 낼 수는 없죠. 건강보험을 하세요. 건강보험을 하고, 근데 이미 퇴원하셨으면 방법이 없네요. 아직 계산 안 하셨으면 건강보험으로 하고 내 돈이 20% 내가 내죠. 그건 나중에 내가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나중에 교통사고인데 어떻게 건강보험을 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하든지 건강보험을 하든지 내 선택입니다. 내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 괘씸하죠. 상대편 처벌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부러지진 않고 2주 진단 나왔나요? 3주 진단 나왔나요? 상대편은 면허 취소됩니다. 4년 동안. 면허 취소되고 4년 지나면 면허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에 3천만 원 사이인데요. 저거 갖고 구속되진 않겠죠. 근데 괘씸하면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판사가. 근데 담당 조사관도 괘씸하게 생각해야 돼요. 담당 경찰 조사관, 저 교통조사관이 저 뺑반에서 하죠, 뺑반. 교통범죄팀에서 하죠. 저거 괘씸하잖아요. 치료비도 안 돼주고. 저런 거 구속시켜보세요. 요새는 사망사고도 구속이 잘 안 됩니다. 사망사고도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고, 보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되고, 그리고 증거인멸 도저히 의뢰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형사합의 될 것으로 여기지고, 그러니까 불구속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종합법에 가입되어 있으면 뭐예요? 치료비도 안 돼주죠? 괘씸하죠? 반성도 안 하죠? 지가 피해자라고 그러죠? 저거 경찰관이 구속하겠다고 그러면 검사가 사유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출석하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는 치료비도 자기 돈으로 내야 되고, 이렇게 딱한 사진에 반성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구속시키세요. 그럼 검사가 이런 괘씸한, 젊은 검사들은요, 괘씸한 건 용서를 안 해요. 사인. 판사도요, 아, 이런 나쁜, 본인은 또 그 나쁜 분, 예, 나쁜 놈이라 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나쁜 분은 판사도 구속할 수 있어요. 꼭 중범죄만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할 수 있잖아요. 1년부터 30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벌금형 없었어요. 벌금형 생긴 게 2000년대 생겼어요. 공무원들이 가벼운 거 갖고서 집행유예 받고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벌금형이 들어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벌금형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구속시켜보세요. 재판받게 하고 판사가 저런 거 실형 선고해보세요. 징역 1년인데 반성하니까 반 깎고 징역 6개월. 본때로 보여줘야죠. 뒤늦게 반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최소한 500만 원. 500만 원에서 괘씸죄까지 적용하면 70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괘씸한 일은. 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시고요. 나중에 저거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싹싹 빕니다. 싹싹 빌어요. 싹싹. 그리고 이제 차가 좋은 차가 무슨 차인가요? 저 차 5년, 4년 동안 못 탑니다. 아이, 그래도 타겠죠. 무면허로 타겠죠. 그러다 걸리면 이제 괘씸죄 적용되는 거죠. 아유, 참. 자기가 저렇게 해서 사고를 냈으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빨리 병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야지. 저기서 그냥 슬그머니 도망을 갑니까? 아이고, 참.